아시아 최대 상가를 꿈꾸는 가든파이브.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상인들이 쫓겨가고 있다. 이제 상인들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 이건 사기입니다. 화가 나요. 서울시에 사기를 당했다는 상인들. 도대체 가든파이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몇 년 전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곳이 귀국 산장 같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특구, 동남아 최대의 유통단지를 표방했던 가든파이브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 PD수첩에서는 지난 2009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거쳐 가든파이브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편의 가든파이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보건공사로 시작된 가든파이브 사업. 취재진이 만난 청계천 상인들은 지난 10년의 삶이 지옥 같았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올해 79살인 안영희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50여 년간 청계천 시장을 누비며 장사를 해온 안 씨. 그녀는 시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청계천 토박이다. 수십 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있던 자리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 뒤로 안 씨는 이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 어귀에 진열된 헌옷과 다양한 중고 물품들. 이것이 그녀의 상품들이다. 잘 되는 날은 그냥 한 그저 5만 원어치도 팔고 6만 원. 지가 아프니까. 안 되는 날. 안 되는 날은 남이 돈 못 만지고 그냥 한 2만 원, 만 원 그렇게 사놓고 물건 사놓고 안 팔려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야. 시장에서 입소문난 식당을 운영했던 안 씨는 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걸까?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면서 저 장제동에다가 시로 가게 하나씩을 해준다고 상인들을 전부 다 꼬신 거야. 그래서 꼭 그럴지만 알고서 했는데 한 5년, 6년을 기다리고 그래도 안 적어다가 시로 이제 분양하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그렇게 비싸게 분양도 하고. 점포를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서게 된 안영희 씨. 비슷한 사연을 가진 상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새 출발을 택한 안영희 씨. 하지만 고령인 그녀에겐 쉽지 않아 보인다. 밥벌을 먹는 자리니까 내가 지켜야지 여기서. 그냥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여기 다니. 이렇게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며 허탕치는 날이 적지 않다는 안 씨. 오늘은 날씨까지 좋지 않다. 어떻게 하실 거니?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한참을 망설이던 안 씨가 결국 장사를 접는다. 요즘처럼 궂은 날씨엔 헛걸음 치는 날이 더 많아진다. 그녀의 집에 큰딸 유산화 씨가 왔다. 아니 안타까운 거는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쟤도 답답하지. 답답하고 우리도 보는 저기가 답답하고. 이게 잘 될 것처럼 하다가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는 답답하고 그러죠. 청계천 상인 자격으로 안 씨와 함께 가든파이브에 입점했다는 유산아 씨. 그녀는 지금도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지어진 가든파이브에서 자신들이 왜 불이익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 청계천 이주 상인들의 가든파이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틀을 만들어주고 발판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를 믿고 가면 전부 다 죽어. 가든파이브는 있는데 상인들은 없는 거고 가든파이브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상인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정착해야 되는 거는 없는 거야. 대한민국 문화특구, 동남아 최대의 유통단지를 표방했던 가든파이브는 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의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 사업. 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가든파이브는 바로 이 수십만 명의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건설된 이주 대체 상가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계천 상가는 청계천 지역의 단독 상권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주변의 동대문, 남대문, 명동을 잇는 척추 상권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상인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 네 지역의 상권을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있던 소비의 흐름도 조성하면서 또 유기적인 어떤 그 유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왔었던 것이고요. 이들에게 청계천 복원 사업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청계천 복원하고 연관돼서 피해를 예상하는 청계천 점포수는 한 6만 5천 점포 정도 됩니다. 6만 5천이면 상인들 한 점포에 한 세 사람만 따져도 한 20만이 넘죠.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될 전자상가, 공구상가, 동대문 의류시장, 황학동 풍물시장의 상인들은 서울시에 거세게 항의했다. 오랜 진통 끝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 바로 청계천 이주대체상가인 가든파이브다. 당시 상인들은 제2의 도약을 꿈꿨다고 한다. 청계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80% 이상이 임차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점포 하나 산다는 거는 꿈이었어요. 공사로 인해서 고객 접근성이 없으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걱정된다 그러면서 3천만 원까지는 수익 계약으로 해줘라. 감복스럽고 감동스러웠고 존경스러웠고 정말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구나 알고 고마웠죠. 확실하게 믿었죠. 서울시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한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공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렇게 2년여에 거친 청계천 복원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예, 물 나옵니다. 예. 당시 상인 대표들은 서울시와 함께 여러 후보 지역을 보러 다닌 끝에 대체 상가 부지로 장지동을 선택했다. 청계천의 업종들이 도매로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방에서 온다고 그러더라도 물류 유통 또 화물 터미널까지 만들어지면은 거기가 금상첨화고 우리 나름대로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였어요. 전용 면적 7평은 우리 그 공문에 딱 나와 있는 거고 그 평수라 그러면은 한 6-7천만 원이면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그래서 뭐 청계천 상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전부 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3년 1개월 만에 상인들이 꿈에 그리던 청계천 이주 대체 상가 가든파이브가 완공됐다. 그런데 가든파이브의 분양가를 받아든 상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든파이브의 분양가 때문이다. 양박이가 여기를 저기 우리하고 약속했을 때 7-8천만 원이었었어. 라고 4년 거치 20년 상환이었어. 이게야 기본 틀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가지고 했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억이야. 3억. 상인들은 특히 분양 평수가 두 배나 폭등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사귀었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7-8천만 원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 때 10평, 7평 맞아요. 근데 분양 평수가
11평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억에다가 23평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평당 1천만 원이 그렇게 넘어버린 거지 거기가. 서울시가 처음 약속했던 건 전용 면적 22.68제곱미터에 공용 면적 13.33제곱미터를 더한 총 35.8제곱미터였다. 그런데 정작 분양받은 것은 무려 두 배 넓은 73.07제곱미터였다는 것이다. 건설 과정에서 사인 대표들이 참석을 했어요. 회의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이거 뭐 이거 하자 저게 하자 이거 맞자 이런 얘기 서로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설 비용들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이제 건설 원가가 나왔겠죠. 서울시는 공용 면적의 크기가 넓어진 것은 상인들의 요구대로 백화점 수준의 상가를 지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그리고 청계천 2주 상인 대상 점포는 건설 원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딱 두 가지. 아파트형 상가냐, 백화점식 상가냐, 그렇게 묻는데 다 단체장들이 아파트형 좀 기양이면은 멋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백화점식으로 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요? 그건 전혀 없었고 그냥 조금 더 비싸다. 나름대로 분양가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돌변한 서울시의 태도였다고 한다. 아 너무 비싸니까 단가를 깎아달래니까는 비싸지 않다 이거죠. 비싸서 못 올 것 같으면은. 오지 말으라. 아주 황당하셨겠네요. 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서울시 볼일 다 보고 나서는 이제 상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시는 상인들의 요구대로 건물을 고급스럽게 지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든파이브는 높은 분양가에 걸맞는 백화점 수준의 건물인 것일까? 높은 분양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전문 회사에 가든파이브 분양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분양가 고시와 SH공사의 도면을 토대로 감정을 진행했다. 과연 가든파이브는 고급스럽게 지어졌을까? 물론 상업시설 마감제를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마감 자재 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뭐 특별하게 고급스럽다 이런 판단은 안 들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상업시설에 비해 건축비가 높다. 그런데 가든파이브를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과 비교해 볼 경우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분양가가 766만 원, 3.3제곱미터당, 그리고 건축비가 580만 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한 40%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일반 아파트, 일반 이제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 그 기본형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아파트의 경우. 예, 아파트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업시설의 경우 지금 여기에 58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30% 정도가 더 높은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건축비에는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좀 높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를 합산해 정해진다. 그렇다면 혹시 토지 매입 비용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 것 아닐까? 가든파이브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람을 만났다. 1980년대부터 장지동에 살았다는 정 씨. 그는 자신의 땅을 뺏기다시피 했다고 말한다. 평당 어느 정도 낙후상을 받으셨어요? 평당 170만 원 받았다고. 170만 원? 가든파이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어디가 개발이 됐냐면 여기 복정동이라는 데가 그 무렵에 개발이 됐어요. 그날 성남에 여기 경계라인에. 거기 땅이 우리가 살려면은 한 800 가깝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뺏기고 나면 어디 가서 사야지 딱 맞냐면 2천이나 가서 사야지 사게 돼요. 그 돈 가지고요. 당시 정황으로 비춰볼 때 토지 매입비가 분양가를 높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1, 2, 3, 4, 5, 6.
예, 여기는 가든 파이브. 정말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설득할 당시 했던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다. 상인들의 영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최근에서야 지원 단지의 건설이 시작됐다.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5년 전에 가든5에 입주했던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5년 전 동대문 상가에서 신발 도매업을 하고 있던 전우진 씨도 그런 상인들 중 하나였다. 청계천 인근 상가들이 헐릴 거라는 말에 가든5에 2억 6천만 원을 들여 점포 두 개를 분양받았던 전 씨. 하지만 정식 오픈을 하고 한 달간 단 한 켤레의 신발도 팔 수 없었다고 한다. 제가 우리 아이파한테 나가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매출이 없어가지고 나기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한 두 달 세 달 되니까 한 켤레 두 켤레 파니까 하루에 파니까 좋아서 막 웃더라고요. 그 희열 보고 내가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아직 영업 중이던 청계천 매장의 수익으로 대출 이자는 메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고 한다. 은행에서 이제 그 3개월 밀리니까 이자 비용과 원금을 다 갚아라. 그렇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사장 얘기했지만 뭐 다 갚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니까 이제 절차를 밟더라고요. 이제 쉽게 이제 경매 절차겠죠. 이게 이제 청계천에 유지하고 있던 매장도 잃고 말았다. 현재는 친척의 도움으로 청계천 상가에서 다시 장사를 준비 중이다. 양쪽 가게가 다 없어지니까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요. 하루에 마음이 100번 변해요. 100번이 뭐예요, 이게. 일이 진짜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연말 때 이제 와서 이제 뭐 좀 사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사줄 수 없는 그 참 그 마음 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참.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할 수 없었다는 이들은 전 씨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루라도 한 달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카드 한번 긁어보고 장사를 해봤다면 억울하진 않아,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 고객님한테 장사해서 카드 긁어서 전표 끊어주고 물건 싸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소리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손님은 고사하고 사람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상인들. 전문가는 청계천 상인들은 가든5로 이주했지만 소비자 집단을 함께 이주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어떤 청계천을 찾았던 고객들은 또 대체 인덕 쇼핑 시설을 찾았죠. 그게 바로 동대문이나 명동, 남대문이 되었거든요. 그들은 뭐 그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 인근 지역에 완벽한 쇼핑 시설을 찾았기 때문에 그 원거리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점, 소비자의 부재 이런 면이 이 가든5를 더 어렵게 만들었었던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했던 가든5 내의 부대 시설들도 이들의 이주를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 현재 나이프동, 웍스동, 툴동만 지금 만들어져 있지 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는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가든5가 아니라 가든3가 맞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게 그 당시에 물류단지하고 활성화단지 다 만들어놓고 80% 상인들이 80% 찬 상태에서 오픈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켰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게 동의서를 받아간 거예요. 동의서를요. 원래 가든5는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단지로 계획된 라이프동과 웍스동, 툴동 말고도 유통 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까지 합쳐진 5개 동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초기 약속과 달리 유통단지와 활성화단지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들의 이주를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달콤한 약속을 남발해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킨 서울시. 하지만 서울시의 약속은 문서가 아닌 상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전 시장의 자서전에 상세히 나와 있다. 꼭 지키겠다는데 무슨 합의서가 필요하죠? 합의서를 쓰자는 건 나중에 잘못되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서울시가 상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합의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각 조항마다 문구 해석을 넣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단체와 모두 협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완공한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이주 상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우리한테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청계천 상인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 버린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 앞으로 누구든 간에 진짜 이건 반드시 말에 대한 그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어느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지 저뿐만 아니라 제2의 서울시, 제2의 SH공사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또 다른 민초,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또 나면 안 되죠. 저는 엄청 집에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에요. 피눈물이에요. 제발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청계천 신화로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했던 시장은 대통령이 됐고, 당시 실무진들은 진급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계천 상인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결코 완성한 사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분양 당시 가든5는 수많은 청계천 상인들이 들어가기를 꿈꾸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꿈의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가든5 입성에 성공했던 상인들도 이제는 하나둘 가든5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을 쫓아내는 청계천 이주 대체 상가 가든5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이곳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현수 씨를 만났다. 신발 가게 점원으로 시작해 40년 넘게 신발만 생각해왔다는 이 씨. 하지만 가든5에서 보낸 2년여의 시간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 가든5에서는 기본적인 매출이 나와야 매장이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아예 판매가 하루에 뭐 한쪽 뭐 아니면 빵 뭐 이러니까. 이 씨는 매출이 없었던 것이 SH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판매 구역을 SH공사가 깼다는 것이다. 거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있는 구역이 있었잖아요. 우리 MD가 있었는데 그 MD를 자기들이 준수를 안 한다고 그랬으면 저는 안 들어가죠. 우리를 갖다 내고 MD를 다 파괴를 시켰으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D란 업종별 독점 판매 구역을 의미하는 약어다. 그는 특정 업종을 정해진 판매 구역에서만 팔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가든5에 입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옆 NC백화점은 가든5의 판매 구역 분류와는 상관없이 곳곳에서 신발을 팔고 있었다. 반면 상인들의 신발 코너는 손님 한 명 없이 한적한 모습이다.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로 지어진 가든5. 그런데 어떻게 대형 유통업체가 가든5에 입점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시작은 3배 이상 높아진 분양가로 촉발된 대규모 미분양 사태였다. 가든5 관리단에선 활성화를 이유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핵심 점포, 이른바 키테넌트 유치에 열을 올렸다.
NC백화점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개 업체에 이제 유치 의향서를 좀 제출해봐라라고 하는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근데 그 답변 기한을 딱 8일밖에 주지 않았어요. 다른 3개 업체는 뭐 신규 출점을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했다 그러고 이제 NC백화점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하지만 상인들은 NC백화점의 입점이 분양 초부터 예정돼 있던 일이라고 의심한다. 모든 것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2, 3개월 만에 진행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몇 달 전부터 다 얘기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데 그 큰 매장을 들어오면서 2, 3개월 만에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가 흥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특정 브랜드 유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때문이다. 4층에는 자기들이 입점을 안 하겠다. 1층에 들어가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주 황당했죠. MD가 딱 그 리빙관 2, 3, 4층 외에는 신발을 못 팔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반 후에 엔터식스가 오픈을 하면서 레스모어가 딱 들어오니까 이것은 다 짜여진 각본이다. 우리를 둘러리 세워서 자기들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2010년 3월 SH공사가 입점 점포들에게 인테리어비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NC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200개가 넘는 점포를 임대한 NC백화점에게 거액의 지원금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미리 입점하신 분들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각 점포당 1,000만 원씩의 인테리어비를 줘요. 그런데 이거를 이 NC백화점이 유치되기 직전에 확정이 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랜드가 그러니까 NC백화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입찰에 응했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특혜인 거죠. 120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다시 인테리어 지원비로 119억 원을 받은 NC 측은 결국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셈이다. SH공사가 NC 봐주기라고 지적받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임대료다. 10년 임대로 입점한 NC백화점이 매달 점포주들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매출액의 4% 정도인 반면 입점 매장들에게서 거둬들이는 판매 수수료는 약 20%대 수준이다. 대출받아 산 점포를 NC에게 임대준 이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이자가 전혀 안 되죠. 무슨 이자가 돼. 2억이면 이자만 해도 아무리 안 적어도 6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러면 연간 7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 이자를 100만 원 내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그럼 이자 나가는 게 얼마예요? 관리단이 키테넌트 유치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저기 만약에 82%는 돼야 되는데 뭐 써라 좀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의서를 그냥 제가 네. 쓰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받자 동의 받자 그냥 급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저쪽에서는 빨리 하라 그러고 그냥 막 제척이 참 심했어. SH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가든파이브의 이제 그 관리단 측하고 이제 협약을 맺는데 그 시기가 80%가 되지 않는 한 60% 정도밖에는 동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 그냥 협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사후에 한 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80%를 맞춥니다.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인데 이제 서울시 감사 보고서에서는 불법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이 됐으므로 딱히 지적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SH공사가 분양자에게 NC백화점의 입점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가든파이브에 투자를 결심했다는 정모 씨. 그런데 분양받은 점포에 잔금을 내려던 그는 SH공사 측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언제까지 내세요? 그때까지 안 내면 해약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내러 가잖아요.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NC한테 동의 안 해주면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N씨한테 주는 걸 동의 안 해주면 안 받겠다 이렇게 해요. 동의서를 이렇게 딱 내놓더라고요. 이 동의서를 여기다 찍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 동의 뭐 합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하냐고. 돈을 받고 나는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며칠 날까지 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동의 안 한다고 안 받고 하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오전 한 10시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그것을 쌓아놔요.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야기. 실랑이 끝에 정 씨는 SH공사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잔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본 소송에 져서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정 씨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진짜 세상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취재진은 가든파이브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S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아, 이제 SH공사 홍보처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신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좀 상의를 해보고 지금 서울시도 제출해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오해가 쌓일 것 같아요. 물론 방송을 안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방송을 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은 그냥 차라리 배제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편이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반론하시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요? 네, 일단은 그냥 반론할 기회를 그냥 반론권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죠. 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이 지금 왔어요. 한 지금 바로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든파이브 사업을 추진한 주체인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개별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일괄 임대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가든파이브의 다른 대기업 유통업체를 들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백화점 아울렛의 입점 소식이 들린다. 현대백화점까지 입점하게 될 경우 가든파이브는 대형 유통업체나 청계천과 상관없는 업체들로 채워져 청계천 상인을 위한 이주 대체 상가라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든파이브는 도대체 왜 건설한 것인가? 방송 날인 오늘까지도 서울시 SH공사는 PD수첩이 준비한 27개의 질문 중 단 한 개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SH공사가 반론권을 포기함으로써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사라져버린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든파이브 사업을 촉발시킨 청계천 복원사업. 우리의 청계천 복원사업에는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빅딕 프로젝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앙간선도로 터널 프로젝트. 오래된 고가도로를 없애는 대신 대규모 지하도로를 만든 사업으로 깊이 판다는 의미의 빅딕으로 불립니다. 무려 30년에 거쳐 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이 투입된 미국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보스턴을 찾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빅딕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빅딕 프로젝트란 과연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도 보스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도시에선 몇 년 전 역사적인 대공사가 마무리됐다. Well, the city is a lot more lighter and brighter. You get to see and enjoy a lot more of the city where before it was very dark and dirty, and the highway just went above all of the beauty that's here right now. Before the construction, there was an ugly expressway that used to run through the city. It was 93 North and South. It was known as the John F. Fitzgerald Kennedy Expressway. And now the expressway is underneath ground and replaced by these pretty parks that are all along the waterfront.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6차선의 낡은 고가도로. 주지사와 교통장관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신 지하에 8차선 이상의 대규모 도로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빅딕 프로젝트다. 기획부터 완공까지 무려 30년의 시간과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시개발 공사 중 하나가 바로 빅딕이다.
도로가 있던 자리에 공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생겨났다. It's a much more inviting place. A lot of people like to just come down now to the area because there's so much to do and explore down here. It's bright, it's fun, and they have not built up over here. They have created this Rose Kennedy Greenway, which is just a beautiful green space, which is very inviting for folks and families to come and enjoy here in Boston. 빅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요 기구 중 하나인 어 베터 시티. 이곳은 보스턴의 교통, 토지 개발, 환경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It was conceived in the 1970s. So this big idea was presented in the 1970s. We didn't start construction though until 1991. And then that construction period lasted 15 years. 공사 기간만 10년을 훌쩍 넘긴 프로젝트.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까? The whole set of approvals, the whole set of checks had to be done extremely rigorously. So there was no mistakes, no overlooking, no shortcuts. Every person supported the project took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Thus, the 30 years. There, of course, were changes. Over a 30-year period of time, politicians change, mayors change, community leaders change. But there was actually an incredible sense of continuity in the project. Whereas one person would step down, a younger person would come forward. 장기간에 걸친 꼼꼼한 진행, 일관성 있는 행정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라 말하는 교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They developed a storefront, they developed video, they developed posters, photographs, a web presence, all of which helped to explain the project to people. To the meetings, all the concerns, all the questions of that community. My role in this was actually as part of a design committee who would meet with some of the community groups to talk about some of the detail aspects of the projects. During the design period, I was the transportation commissioner of the city of Boston. There were 22 sub-neighborhood areas that were going to be impacted by the project. Very proactive steps were taken both by the public sector on the state and the city side, as well as the project engineers to talk to the community. Regular conversations were established. Each neighborhood group had its own neighborhood liaison and activities that made sure that we were getting their perspective both in the design phase, but also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하지만 빅딕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주디 역시 공사를 반대하던 이들 중 하나였다. Yeah, and I'm sure that there were a lot of complaints at the time. You know, it was a long, dragged out project, so there were a lot of negative impacts to businesses. I think that there were like neighborhood associations, like and business association, because there is an association for this area with the city. I'm not exactly sure what it's called, but there is an association, and there were meetings all the time, so there was communication going with that. 보스턴의 대표적인 시장 퀸시 마켓. 빅딕의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탓에 많은 상인들은 공사를 불안해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이 큰 효과를 거뒀다. No, I thought the government communicated to us very well, actually. There was a lot of, with the marketplace in general, the management and the city and the state, it worked out well. They communicated what was going to happen, what the process was, and I was happy with the overall. Boston government really didn't change that much. So, I mean, it was kind of easy for us to deal with the government that we had because there were no big changes. So everybody seemed to understand what they were saying and what they were trying to do. Do you satisfied with that?
Yes, oh, very much, very much. I don't think anybody could ever say that it wasn't a good project and it wasn't a good result. If they do, I disagree with them. I think it's been wonderful for everybody. So we're very proud of our city. 전문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지자체의 노력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veryone had a point of view. Not everybody, for example, was enthusiastic originally about the project, but as time went on, they began to see the benefit of the project. We did our best to make sure that there was very little small business closures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We implemented new marketing initiatives. So just in case there were construction barriers for customers, we made sure through signage and through keeping the construction area clean that customers were welcome into the construction zones so that we didn't lose many businesses at all as a result of proactive steps. And we also saw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not so disrupted that people were moving. 이런 빅딕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아 추진한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 우리는 빅딕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I think that it was a great tragedy because of the shortness of the time that all the community stakeholders were not involved. And I would have always worked to try and not displace a single person. Now, if people had to be displaced, they had to be at the table. They had to argue their point of view, and they had to be accommodated as one of the major stakeholders in this. The other thing is you have to be honest with the public. Another lesson learned. With the project cost, the project's challenges, and you have to be open in terms of communicating those issues and tell them constructively how you're going to address those issues. Better to be honest and be clear about these types of challenges and problems. Understand that it's better to share this news with the stakeholders and public and elected officials as opposed to try to sweep the problem under the rug. Not a good idea. You lose project credibility and you potentially jeopardize project funding.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인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지역 대표도 바뀌었지만 프로젝트는 꾸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됐다는 교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장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든파이브 사태.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시민들은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이대로 버림받아야 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처음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가든파이브를 두렵다고 말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일수록 국민들에게 더욱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